말씀이 유족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오랜만에 목요일을 찾으신 김만영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 네, 카이로스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3월 2일은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그냥 연대기적 나라, 크로노스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월 2일은 그냥 연대기적 날, 크로노스가 됩니다. 근데 제 개인에게 10월 2일은 의미 있는 날, 카이로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강론을 준비하면서 헬라어에 굉장히 익숙했던 한 단어, 이 단어가 이 설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교재의 굉장히 앞부분에 속한 쉬운 여성 명사입니다. 대개 우리는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만 설명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번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는 호라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시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Time of day, 한 날의 시간, 마치 크로노스의 개념의 한 시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호라가 두 번째 뜻이 이것입니다. The time,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when, something, 어떤 일이 took place, 일어났던 그 시간,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을 호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will take place, 어떤 일이 장차 미래에 일어난 그 시간, 이것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호라는 크로노스의 의미로도 쓰였고 성경에 카이로스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카이로스예요. 근데 본문을 찾다 보면 호라도 나오게 되어요. 영원 구금토록 함께 하실지어다.